Hi, this is Angel from Beautify Me, and today I'll be doing an interview with the Korean boy group, Teen Top. Teen Top, we gon' rock it, drop it, top it, hey, don't stop it, pop it. Yeah. 뉴욕에 처음 방문하신가요? 저희 틴탑이 뉴욕에는 처음 방문했습니다. 뉴욕 와서 뭐 하고 싶거나 가고 싶거나 가고 싶은 데나 꼭 먹고 싶은 음식 있나요? 네, 이제 저희 멤버들이랑 타임스퀘어를 걸어다니고 싶었는데 저희가 오늘 시간이 조금 남아서 조금 걸어다니는 것 같아요. 저는 잭인더박스라는 쉑쉑이라는 햄버거를 꼭 먹어보고 싶어요. 틴탑의 음악과 춤에 영감을 준 미국 아티스트가 있나요? 말하세요. 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마이클 잭슨이라는 아티스트와 크리스 브라운이라는 아티스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수많은 아이돌 그룹 중에 틴탑만의 특별함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주찬 조군. 네, 무대 위에서는 참 남성답고요. 무대 밑에서는 아주 말썽꾸러기이죠. 그게 참 매력인 것 같습니다. 한국 아이돌은 애교가 많은데 애교가 제일 가장 많은 멤버는? 여기 애교가 엄청 보여드릴까요? 언제부터 내가 1등! 언제부터 내가 애교야!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와! 아이 귀여워!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하나 둘 셋! 아이! 와! 또 있어요! 또 있어요! 하나 더! 마지막 하나 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네 완전 그룹 이름이 틴탑인데 이제 20대가 되면 어떤 변함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이번 연도에 일단 모두가 성인이 됐고요. 창종과 르키군이 20살이 됐는데 굉장히 남성스러워졌고요. 감사합니다. 섹시한 것 같아요. 앞으로 연기에 도전하실 생각이 있군요. 네, 그쵸, 디엘요. 모두 멤버 모두 연기에 관심이 참 많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모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장르의 작품에 출연하고 싶으세요? 뭐 멜로나 각자 좀 출연하고 싶은 분야가 좀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한 명씩 말해볼까요 그러면? 네. 장르. 자기가 장르. 출연하고 싶은 장르. 느낌부터 돌아가죠. 저는 영화 쪽에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장르. 말하셨어요. 그래. 영화 중에 액션 영화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치, 액션. 네, 액션입니다. 네, 저는 로맨스 코미디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멜로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약간 액션. 그렇다면 저는 SF 판타지. 저도 액션에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배우가 가장 어울리고 그룹에서 비주얼을 담당하는 멤버는? 리키 군이 어렸을 때부터 아역 배우 그쵸. 네, 활동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제 이미지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고맙습니다. 팀의 비주얼이기도 하죠, 리키 군이.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비주얼입니다. 그리고 함께 연기하고 싶은 여배우 누구요? 아, 저요? 모든 여성 배우들이 저는 다 좋고요. 기회만 된다면요. 하고 싶죠. 팬들이 좋아하는 여배우 누구예요? 팬들이 좋아하는 여배우요? 아직 실제로 안 해, 그냥 말해. 저는 요새 전지현. 네, 전지현 선배님. 네, 전지현 선배님이. 다른 멤버분들은요? 저는 연기자 남상미 선배님과 한번 연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콘서트에 미국 팬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나요? 저번처럼 일단 어부바 같은 거. 저희가 이제 하이터치나 팬사인회나 이제 그런 걸 준비했죠. 팬분들과 더 가깝게 네. 다가갈 수 있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미국의 NJ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기병. 이제 제 텐타빌 미국에 두 번째로 왔나요? 그렇죠, 두 번째. 두 번째죠. 두 번째로 왔죠. 네. 저희 개인적으로 첫 번째로 왔는데요. 저희 첫 개인
무대를 보여드릴 거니까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가 가장 좋아하는 춤 동작을 보여주세요. 네. 춤이요? 저희는 역시 긴 생머리 그녀라는 곡에 랄랄랄랄랄라 네, 그 부분의 춤을 다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랄랄랄랄라. 가장 좋아했던 한국 드라마가 있나요? 기억에 남는. 일단 요즘 최근에 흥행한 별에서 온 그대. 별에서 온 그대. 별에서 온 그대를 저희 멤버 모두가 그렇죠. 참 애청자였죠. 네, 잘 봤습니다. 본방 사수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억에 남은 씬이 있다면 한번 연기해 주시죠. 그 예분이 한번 따라해 드릴게요. 보여주시죠. 진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떠냐고요? 아 제대로 진작에 하고 선글라스 꼈잖아요. 선글라스 꼈잖아. 왜 하필 그 장면이야? 제대로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제대로 진작에 해줘.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떠냐고요? 컷컷컷. 아니 이것만 데스티니 해줬었어야지. 아 잘하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걸그룹 어떤 걸그룹과 함께 콜랩하고 싶나요? 걸그룹이요? 우리 창준이. 아 전 걸그룹 말고요. 네. 그 비욘세. 네 같이. 데뷔 너무 크지 않나요? 아 뭐 어떻게 어쨌든. 네. 멤버로서 숨겨진 개능기 재능기. 재능기. 재능. 저는 피아노를 잘 쳐요. 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피아노. 피아노 치는 거. 진짜. 시작. 도레미. 컷 컷. 여기까지. 그리고. 아토. 니키훈이. 네. 저는 귀가 3단, 3단으로 좁혀요. 오. 귀가 3단으로 좁혀요. 1단? 2단? 뭐 아까는 어떻게 한 거야? 뭐 어떻게 한 거야? 보여줘봐. 네? 아니 이게 언제부터 재능이 됐지? 미안하다. 제 귀가 보이세요? 네. 귀 엄청 빨개. 한 번 좁히고요. 두 번 좁히고요. 여기서 세 번. 엄청난 재능이네요. 정말 특별한 거. 그리고 멤버 중에 누가 콜라의 밥? 아, 창준이 네. 콜라뿐만 아니라 우유라든지 뭐 되게 많은 음료수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도전? 아, 이게 장난으로 먹었다가요. 친구와 장난으로 먹었다가 빠지게 된 것 같아요. 뭐야? 근데 밥이 싶은데 오늘 집에서 감사드리고 웰터리랑 뉴욕 콘서트 네. 앞으로 더 멋진 모습 기대해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분이세요? 네. 아 진짜요?